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증인들입니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3장 이전에도 베드로가 한번더 설교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고요. 그 이전에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사건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이켰고요. 오늘 이 설교 후에는 무려 5,000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죠.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자가 걷게 되는 기적 이후에 설교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믿지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앉은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말 이 사람은 평생 이제 앉아만 지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 사건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40년 동안 그땅 광야에서 있을 때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던 것,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만났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성인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 7바퀴를 돌고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을 때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에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이런 사건들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난주에도 봤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도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은혜와 기적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의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느껴지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자연이요, 그냥 자연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나에게 비치는 햇살이 그냥 햇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길가에 펴있는 꽃들을 바라보아도 그냥 펴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는 눈길도 달라지더군요. 솔직히 어떤 때는 가족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탐탁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미운 감정이 들 때도 있고 등을 돌리고 싶은 순간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옆에 함께하는 그 가족, 옆에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뀐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건과 은혜 앞에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된 거고, 내 영혼이 바뀌게 된 거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난주 그 우리 제가 한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보다 재밌다. 정말이요. 너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도해주신 이런 간증과 은혜가 얼마나 재밌던지 제가 엉뚱하게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저녁 10시에 우리가 TV 앞에서 드라마 볼 일이 아니라 다 교회 오셔서 이곳에서 간증 집회를 해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 삶을 이렇게 나누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심지어 얼마나 큰 재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나누어 주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정말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 이제 아버님 저 이제 교회 나가게 돼요 했을 때 처음에 참 많이 반대하셨대요.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 아버님께서 이제 병환 가운데 이제 위암에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 병원이 이제 기독교 요양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으셨대요. 그래, 나 며칠 있다가 올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님께서 며칠을 지내시더니 이렇게 고백하시대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님이 맛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더 나가서 이제 저한테 이 찬송가 좀 불러주세요라고 미리 신청하실 만큼 그렇게 아버지가 변하셨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세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막 좋아서 춤추셨다고 해요.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집내 목사님은 세례 받고 이렇게 기쁘게 반응하는 분은 처음이었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아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보, 이거 악담 아니고 덕담이야. 당신도 인생 마지막에 다른 병 걸려서 고생하지 말고 암 걸려서 이 병원에서
마지막 보냈으면 좋겠어. 여기가 천국이야. 예.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 접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전달되지 않는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은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점점 죽어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나뭇가지는 흔들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앞에 성령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그냥 돌덩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재미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지루하게 느껴지세요?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소망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나오는 시간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연구하는 것에 내 마음이 그대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그것에 별 관심이 없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욕심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지금도 참 좋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참 좋은 공동체고 교회이지만 여기에서 자족하는 공동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가 올해 10년이 되었어요. 온누리교회 전체로는 30년이 되었고요. 이 10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하는 바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요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사랑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간이죠. 그러나 이제 10살이 지나 다음 10년을 바라보기 때까지는요 이제 인격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어른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청소년들은 그런 자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평택 온누리교회가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성장하여 성숙되어져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서빙고에서 확대 당회가 있어서 저희 장로님이랑 같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당회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장로님과 교회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장로인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우리 평택 캠퍼스만 다른 캠퍼스에 비해서 좋은 장소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울에 회의 갈 때마다 교회 좀 옮기게 해달라고 참 많이 요청했는데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불평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불평의 말은 거둬드리고 감사와 은혜의 말만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제가 먼저
앞장서서 모범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건물 때문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제가 더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눠주신데요. 참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에도 장로님 존경했지만 정말 더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모임을 공동체로 모아주셨다는 거죠. 누구 혼자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말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섰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야기,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얘기는 베드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고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또 이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30년 전부터 하나님께 받은 비전, 사도행정적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비전이죠. 그러니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집중하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의 생각, 마음, 언어가 내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늘 항상 바라보는 사람의 그 삶의 행동과 그런 말의 습관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로 그 믿음에 있는 대로 고백을 했을 때 결국 그의 삶 가운데 돌아왔던 것은 돌이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 이전에 놀라운 환상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고백 아닙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집중하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언어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말과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용서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또 예수님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깊게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신앙적인 그런 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묵상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이죠. 그것은 고맙습니다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맙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의외로 지금 많이 하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정말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에게 여보 정말 고마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표현해 보시고 계시죠? 저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 너무 고마워, 딸 너무 고마워, 그냥 고마워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대면서,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줘서, 건강하게 보내줘서, 당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기분이 좋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한 내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물론 예수님처럼 말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맙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진심을 닮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제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고맙습니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신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빼놓지 않는 것,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삶과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나는 증인입니다. 말해야죠. 고백해야죠. 선포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수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데 그것만 기도의 응답인가?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정말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버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버스가 바로 왔어요. 여러분,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 빨리 급하게 어느 장소에 가야 됐는데 신호가 막히면 안 돼서 하나님 신호가 뚫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뚫렸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래요. 우연의 일치래요. 그러나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응답해 주신 내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 내 가정 환경의 어려움, 이 모든 것도 다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하세요.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증거해야죠. 그리고 그 증거의 삶의 끝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언제나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사건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의 사명은 정말 내가 경험한 것, 본 것, 들은 것, 그 진실되게 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하고 증거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정적 교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도 증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와 공동체를 자랑하시고 또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사명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계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네. 믿음의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다른 분에게 자랑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셔.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계셔. 집사님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삶 가운데 증인으로 증거하고 다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이 교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